여기 저기 이슈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이슈입니다. 이렇게 던져도 전혀 풀어지지 않고요. 아주 튼튼한 수건 잡기 방법 한번 같이 해볼게요. 진짜 간단하고 완전히 튼튼하게 확실한 수건 잡는 방법이거든요. 진짜 간단해요. 따라해 보실래요? 먼저 수건을 잘 펼치시고요. 수건을 반 접고, 다시 반 접고, 그리고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 접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을 좀 전에 3분의 1 정도 접었던 그 부분에 넣어줄 건데요. 제일 위에 한장 들어 올리시고 그 사이에 넣어서 접히는 부분이 없도록 잘 펴주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어때요? 너무 간단하죠? 여기서 잘 넣어주시는 게 관건인데요. 허술하게 넣으면 다시 풀어져요. 그러니까 거기 부분을 알뜰하게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수건을 펼쳐서 반 접고, 다시 반 접고, 3분의 1 정도 접어서 나머지 부분을 그 안에다 넣어주기. 안에 접히는 부분이 없도록 한번더 확인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시면 아주 튼튼한 수건 접기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접으시면요, 정리하다가 혹시 놓쳐도 풀어질 일이 없고요. 수건장에 잘 정리할 때도 아주 튼튼하게 정리가 되고요. 사용하시다가 꺼내실 때 혹시 떨어뜨려도 풀어질 걱정이 전혀 없답니다. 그리고 탄탄하게 개져 있기 때문에 수건도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건장에 넣어볼게요. 수건장에 정리하는 방법은 세워서 정리할 수도 있고 눕혀서 정리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세워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세워서 보관을 하시면요, 꺼내 쓰기도 좀 편하고요. 또 가끔은 내가 원하는 수건부터 먼저 꺼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워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접기도 간단하고 튼튼한 수건 접기. 어떠세요?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의 수건도 튼튼하게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시간도 아주 절약된답니다. 오늘은 튼튼하고 간단한 수건 접기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저기 이슈였습니다. 또 만나요.